잘라 내버릴 겁니다. 요 스크류 쳤는데요. 보기 싫잖아요. 뜯으려면 힘드니까 기장은 뚫리는 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뜯어버리겠습니다. 지금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뜯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뜯어가지고 뒤에 그 허벅지 남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힙까지는 맞으니까 그래도 박으려면 여기까지는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뜯어내겠습니다. 여기 밑단을 보면은 여기 두 줄로 박아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두 줄로 이쪽에서 뜯으면 되고요. 어떤 옷은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박아져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뜯어야 되겠죠. 이건 밑에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송곳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뜯으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한 줄로 박혔잖아요. 이렇게 밑에가 두 줄로 박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줄로 박혔으면 두 줄로 박힌 쪽이 밑으로 가게 밑에서 송곳을 집어넣고 이렇게 쫙 풀면 풀립니다. 이렇게 반대편은 위에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위가 지금 두 줄이 박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송곳을 집어넣고 이렇게 한 번에 쫙 하면 쫙 풀어줍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재단을 해야 되니까 이쯤은 뜯었으니까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가려줘야지 재단하겠죠. 하기 전에 보니까 이게 메디지였습니까? 여기는 이제 꺾임선이네.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먼저 꺾어주고요. 8인치 정도 할 겁니다. 그럼 6인치 등발이 좀 커서 내가 좁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8인치로 맞추겠습니다. 8인치로 8인치로 맞추면은 1인치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죠. 바지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줄여도 전혀 울지 않고요. 재단하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옷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럼 뒷판부터 쳐야 되겠죠. 뒷판 보면은 엉덩이는 허벅지는 안 줄이고 허리하고 뒷판만 줄여놔서 이게 옷이 좀 요상합니다. 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다리면서 이렇게 봐서 얼마나 쳐내야 될 것인지 곡선은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쳐낼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자를 이렇게 대보면은 좀 들여박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의 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여기는 그대로 가도 될 거예요. 여기는 뒷판, 이쪽은 앞판 그럽니다. 조금만 좀 쳐내는 겁니다. 한 5mm 정도. 이 5mm도 옷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곡선을 잡아주고요. 통을 1인치 4분의 1, 8분의 1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뒷판부터 이렇게 잡고 1인치 4분의 1을 줄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주름 바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허벅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뒷판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무릎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무릎선이 여긴데요. 지금 1인치 4분의 1을 쳐낼 거예요. 지금 완성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1인치 8분의 1만 치죠. 8분의 1. 그러면은 이게 무릎선이 여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좀 그래도 등치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쳐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 선으로 가서 지금 원래 완성선은 이게 지금 완성선입니다. 지금. 그럼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쳐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1인치 8분의 1, 여기는 반인치 정도. 이 반인치만 쳐내도 굉장히 많이, 4분의 3 쳐내도 굉장히 많이 쳐내는 겁니다. 옷을 만들어 놓으면은 4분의 3 쳐내면은 옷이 이제 나중에 손님 입고서 지금 밑은 지금 짧은 편이거든요. 밑이 지금 5인치 반 정도의 등발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원래 완성선이에요. 밑은 쳐내진 않겠습니다. 밑은 약간만 쳐내고, 이 허벅지선만 좀 쳐내겠습니다. 허벅지선만. 잘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리 반인치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럼 앞판에서 또 없어질 거고. 그래서, 조금 밑을 좀 쳐내버리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잘 자연스럽게 물선에 맞춰서, 일자로. 그래서 잘라내보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맞춰서요. 항상 밑을 잘 봐야 되겠죠? 그 1cm만 놔두고 잘라보면 됩니다. 어차피 또 뭐 키울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 시집을 많이 남겨놓으면은 바느질 해놨을 때 맵시가 안 납니다, 옷이. 이 정도만 쳐냈어도 옷을 만들어 놨을 때는 굉장히 그 표시가 팍 납니다. 바느질은 오를 다툰다 그러잖아요. 미리수를 다투는 거예요. 1cm만 해도 옷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주름이 두 개라 이게 넓잖아요, 지금. 그래서 밑을 좀 쳐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는 그렇게 많이 커 보이지는 않잖아요? 많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만 좀 쳐내겠습니다. 쳐내야 된다겠죠? 여기 완성선이니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1인치 8분의 1.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이 지금 허벅지도 앞판이 크니까 뒷판을 좀 당겨주면서 앞판이 돌아오고 있죠. 앞판이 뒷판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거의 밑은 치지 않고 여기 허벅지 있는 데만 이렇게 치겠습니다. 이렇게 1cm만 놔두고, 1cm만 놔두고 자르고요. 여기 자를 때게, 물 하나 같이 잘라버리면 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오바롭게 치기 좋잖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입하지만 이렇게 해서 오바로크를 쳐가지고 만들면 똑같습니다. 지금 뒷판을 좀 쳐냈을게, 뒷판이 약간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네요, 이건. 이건 잘 맞죠? 이렇게. 뒷판이 이렇게 적은 수가 있어요. 많이 쳐내다 보면은. 그럴 경우는 쳐냈을 때 박을 때게 여기다 놓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당겨가지고 딱 박아주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바이어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당겨줘도 나중에 아이고 잡으면 축축 늘어나잖아요. 이게 정바이스라. 이건 다 대로 안 늘어납니다. 이걸 옆꼬지라 그래요. 옆꼬지는 약간밖에 안 늘어나는데 이게 다대지라 그래가지고 일본말로 다대지라 해서 이렇게는 전혀 안 늘어납니다. 그럼 오바로크를 쳐가지고 다시 박아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바로크를 쳐왔고요. 박을 때게 항상 뒷판이 밑으로 가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앞판은 덜 늘어나잖아요. 비바이어스라는. 근데 여기는 정바이어스라 뒷판을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엉덩이를 박아야 되겠죠. 이놈하고 이 뒷판하고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박다 보면은 이렇게 박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반드등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박을 때게 그 포인트만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박아놓으면 안에가 툭 남아가지고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해서 쭉 박아주면 됩니다. 이 바지를 사거리를 박으면서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았는데 1cm만 남겨줬는데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원래는 박으면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박으면 옷이 옵니다.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박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박아주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잘못 박았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 남겨진 이렇게 된 상태를 그대로 박았을 때는 그래서 일자로 박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선이 나와야 돼요. 이 선이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이 양쪽이 앞에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다릴 때는 항상 이 지켜줘야 될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딱 다려주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좀 다려주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꼭 지켜줘야 돼요. 이걸 안 늘려주면은 옷이 웁니다. 나중에 당겨가지고. 이를 시접을 이렇게 잡고. 많을 때는 이건 별로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옷이 입었을 때 엉덩이가 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다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먼저 옷을 다리기 전에 여기를 먼저 깨끗하게 이렇게 다려줘야 됩니다. 이거 땡기면서 여기를 약간 땡겨주면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안에서 안 땡깁니다. 옷이.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도 꺾어놓고 안을 꺾어야 되겠죠. 이렇게 꺾어진 상태니까 그 선만 맞춰서 딱 꺾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프로 해도 되는데요. 접착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통째로 다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뻣뻣해가지고 옷이 웁니다. 만약에 경우 붙이려면은 이걸 붙인다고 할 경우는 이걸 반으로 갈라요. 5mm로. 그래가지고 하고요. 이런 수선집에서는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기계를 떠줍니다. 양복 바지를 고쳤을 때 쉽게 다리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바지는 처음에 고쳐가지고 다릴 때 만들어서 다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의 차이인데 여기 옷을 해놓으면 엉덩이가 있고 없고 힙이 나오고 안 오고 곡선 있고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여기 중앙선 잡았잖아요. 이렇게 밑에하고 위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주머니가 안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리가 좋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놓고 이 안을 맞춰야 돼요. 밖에 재봉선하고 이 안에 재봉선하고 주머니가 보이면 안 되고요.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맞았나 안 맞았나. 그래서 초보자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재봉선이 바깥 재봉선하고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이게 일자로 떨어져야 돼요. 일직선으로. 잘 모르겠으면 이만큼 해갖고 이렇게 해보고 또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맞으면 하면 됩니다. 다리는 재봉선 딱 맞추고 이렇게 일자로 딱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앞에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곡선이 뒤에가 힙 곡선이 잘 나와야 옷을 입었을 때 힙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짜집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했을 때 이 주름선 있잖아요. 앞에 주름선. 앞에 주름선을 잡고 이렇게 빤히 잡아주는 거예요. 약간 남지형이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금 다렸어요. 주름선에 맞춰서 이거 보면 주름선에 지금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을 안에다 넣고 주머니를 지금 안으로 지킨 거예요. 나이롱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안에 지 밖에 겹치는 부분을 이쪽에 안쪽에 겹치는 부분을 손바닥으로 꺼내줍니다. 당기면서 딱 곡선을 잡아주고 힙의 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힙의 선을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에 따라서 옷이 입었을 때 힙이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다. 이런 거면 잘 되는 겁니다. 그대로 뒤집습니다. 요즘 물티슈가 좋아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도 되는데 닦아서 그대로 이렇게 잡고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놈의 밑에치가 지금 쳤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놓습니다. 앞판을 먼저 다려주는 거예요. 앞판을 이렇게 앞판을 반드시 다려주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가정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정용 미식으로도. 근데 집 다리면 올라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주름이 여기잖아요. 원주름이. 큰 주름이. 이렇게 잡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주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요즘은 4인치밖에 안 되는데 이거 1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더블이 2인치죠. 그럼 여러분 1인치에서 3인치가 지금 앞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기 사장님은 배가 좀 나오고 그래서 그대로 해도 별
주름을 빼나 안 빼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주름 빼는 방법도 알았어요. 제가 또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엄마가 다 다르니까요. 그 영상마다 대충이라도 끝까지 보는 것이 배우시는 분들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인은 내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올리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 바지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잡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중앙선을 먼저 가려주세요. 일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주름을 잡고, 주름 잡고 일자로 잡고 그대로 다립니다. 그리고 뒷판을. 그 스팀으로 할 때는 스팀이 빠지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아이롱을 여기다 놓고 퇴치를 빼주는 거예요. 지금 겹치는 부분을 힙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힙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옷을 입으면은 힙이 있게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기 댁에 여자분들, 여성분들 화장, 마무리 화장하듯이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조금의 기술은 종이 백지장 한 줌 차이인데요. 그 결과에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이렇게 밀고, 그대로 일직선 잡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남는 부분을 밀어줘야 됩니다. 안 당겨진 거. 약간 당기다가 망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털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우마를 놓고요. 이걸 우마라 그러거든요. 우측 주머니부터, 우측 주머니 위에부터 이쪽에다 미니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스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미니 선풍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빨리 식잖아요. 스팀이 작은 주름은 그냥 이렇게 다려주고요. 스팀이 날아가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스팀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옷이 잘 다려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스팀은 조금씩. 그래서 이제 일자로 이렇게 해서 잡아주세요.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이 부분을 중요한 대로 다 다려주고요. 남자 옷이건 여자 옷이건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곡선이 잘 나와야 되니까. 돌아가는 곡선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냥 입었을 때 앞에가 안 옵니다. 근데 요즘 작업복들 보면은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무조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엉덩이도 막 한 주먹씩 이렇게 남아도. 근데 이제 옷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입죠. 다 고쳐가지고 입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이런 데가 약간 이렇게 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름끼리 이렇게 잡습니다. 반듯이 일자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으니까 지금 여기 그걸 이제 곡선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거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 안쪽에까지 누르지 말고 여기까지는 여기 잡아진 주름을 누르면 안 되고요. 펴면 안 되고 밑에치만. 그럼 이제 완성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으니까 남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틀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곡선을 잡으든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는 앞에는 이 주름은 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한번 봐볼까요? 다시 쫙 놓이죠. 주름이 입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럼 아까 그 부분하고, 아까 고치기 전하고, 전 상태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바지가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쳐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힙을 있을 때, 이 곡선이, 힙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힙 곡선이 안 나오고, 옷이 이렇게 되면은, 옷이 이제 베레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곡선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둥그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쳐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쳐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여기서 1cm, 여기서 한 1.5cm 정도 쳐냈으니까. 그러면 바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죠. 3버튼을 리폼할 거예요. 근데 가끔 3버튼을 2버튼으로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해놔보면 베레오릅니다. 처음에는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프레스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 스팀으로 아무리 잡아도 처음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드라이를 한번 드라이 갔다 나오면은 이 원상태로 돌아가 봅니다. 이 전기 프레스를 열로서 꽉 잡아놓은 건데, 이거 아이런 곳에 잡는다고 펴진다고 펴지겠어요? 스팀이나 다리미로 제 아무리 펴봐야 안 펴집니다. 이게. 원상태로 돌아가고요. 고치지 마시고, 3버튼은 몸에 좀 타이트하게, 옛날 옷들이 크잖아요. 이게 모 100%짜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캠브리지 꺄나요? 캠브리지 모 100%예요. 근데 이런 옷 지금 살려면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줘야 삽니다. 이 정도 살려면. 근데 3버튼도 이렇게 해서 딱 맞게 몸에 타이트하게, 옛날 옷이라 어깨 크잖아요. 이제. 어깨 이렇게 휘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휘게 안 입거든요. 이 선으로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를 줄일 거고요. 이 팔통이 너무 크고, 선 기장도 크고, 여기도 이제 부리도 높습니다. 지금. 남자 것은 기본이 6인치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넓게 안 입습니다. 이건 6인치 반이나 되네요. 굉장히 좀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뒤에가 많이 남습니다. 뒤품도 엄청 크고요. 여기 상동은 맞는데 뒤에 여기가 커서 너무 커가지고 많이 남더라고요.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장을 접은 대로 접었으면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연민복도 아니고 이렇게 뒤로 쳐졌어요. 체형이 좀 그분 그 사장님 체형이 이렇게 상동이 이렇게 제껴진 상태라 뒤로 더 제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는 이렇게 5cm 정도 줄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옆에는 앞에는 이것밖에 안 줄이잖아요. 여기는 한 2cm 정도. 이거는 3.5. 여기는 4cm 정도. 이 뒤로 가면서 더 많이 줄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수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폈을 때는 이렇게 크잖아요. 옷이 뒤로 잣대박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옷은 소매 뜯고, 소매 뜯어내고, 기장 뜯고, 품을 이제 재단하면서, 몇개 재단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사이반, 이제 보면은 이 새끼판, 이쪽에는 줄이지 않을 거예요. 뒤판을 그만큼 줄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는. 근데 허리선은 딱 맞으니 허리선까지는 줄일 필요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줄일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그래도 작업할 때는 힘드니까, 이거 안 뜯으면 작업하기가 더 힘들어요. 싹 뜯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팔통, 뒤로 제낀 거, 많이 남는 거,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줄이면 또 이걸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잡하니까. 이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1cm를 여기서 위에서 쳐내면 됩니다. 아무래도. 상의를 줄일 때는 밑단부터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수평을 잡아야 되니까 기장 줄일 때를 표시를 해주고요. 위쪽까지는 할 필요 없고 저 뒷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뜯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일 거인지. 저쪽은 안 해도 되고요.
항상 섬에선 이동선은 이렇게 그어줘야 됩니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섬의 산하고. 섬의 이동선은 양복은 항상 이동선이 반인치 정도 돼요. 4분에서 반인치. 재단 나중에 또 뜯어가지고 붙일 때를 생각해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이거 물로, 물설로, 물티슈로 하면 싹 없어져 봅니다. 뜯어가지고 밑단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싹 뜯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밑단을 먼저 뜯었습니다. 이렇게. 뜯고, 보일러를 올려놔야 되는데 안 올려놔서가지고, 우선 소매를 뜯었어요. 여기를 작업하고, 지금 소매를 뜯어냈는데, 이거 지금 사이발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밑단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시를 해놨잖아요. 지금 밑단을 얼마만큼 자를 것인가. 그래서 항상 시접은 2인치를 줍니다. 밑단 시접을 줄 때게 2인치를 줘야만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유분도 되고 이 단추하고 구멍을 맞춰야 되겠죠. 대부분 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다 맞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일자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죠. 뒷판은 좀 반듯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작으로 하면은 자국이 남으니까 초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잘 될 때게 약간 좀 그러나 여기가 시접은 2인치를 줄 거예요. 이 복자를 될 때게 여기는 앞판 쪽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둥그런 쪽은 뒤쪽이에요, 항상. 엉덩이 쪽. 암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판 암홀 할 때는 이쪽으로, 앞판 암홀 할 때는 이쪽으로. 그래서 자를 이렇게 놔보면은, 이게 자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자하고, 암홀 자하고 이 곡선이 딱 맞잖아요.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곡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번에 다 두 개 자르려면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5mm만 남겨놓고 딱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 라운드가 정확히 돌아가야지 나중에 마무리할 때게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2인치만 놔두고 싹 잘라버립니다. 같이. 그럼 이렇게 됐죠. 나중에 접을 때 2인치 그대로 접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판을 여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돌아간 시접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나중에 마무리할 때에 둥그렇게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놔보면은 곡선이 잘 안 맞을 거예요. 한쪽으로 돌아가서 이건 좀 그런대로 잘 맞는 편이고요. 이럴 때는 여기 라운드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서 나중에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mm를 딱 박으면은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 나중에 박을 때, 노르바 하나로 딱 박으면은,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 지금 사이발을 지금 뜯었거든요, 옆에를. 뜯었는데, 보면은, 이제 패드를 뜯어내야 되겠죠? 패드 뜯어내고, 개싱을 몸판에다가, 몸판하고,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일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할 때 주의해야 돼요. 이 개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남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항상 할 때는 이렇게
개시기 밑에서 좀 받쳐주게끔 해갖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재단을 해야 되니까 너 몸판이 위에 겉판이 약간 땡기게끔 적은 듯이 그래 이게 그래야만 이게 입었을 때 이게 딱 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잡히면은 남아버리면은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잖아요. 뒷판으로 쳐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싹 뜯었습니다. 패드 뜯어내고 소매 양쪽 뜯어내고요. 소매는 이제 나중에 몸판 해놓고 먼저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일단 한쪽으로 밀어놓고요. 이 앞판으로 여기는 줄일 것이 아니에요. 이쪽으로는. 그런데 그대로 다 박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성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완성선. 1cm만 또 싹 잘라낼 겁니다. 항상 주의할 점은 몸판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혹시 하다가 맞춤 같은 거 잘못돼가지고 와요. 보면은 안에서 개싱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아가지고 여기 땡기니까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아예 잡아도 안 돼요. 이거. 근데 이제 뒷판을 줄일 거니까 뒷판으로 이렇게 줄여낼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완성선인데 내가 지금 그려 대충 그려놨는데 밑단을 먼저 꺾어야 되겠죠. 예. 밑단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이건 심지 안 붙여줘도 됩니다. 2인치니까 이렇게 반드시 꺾으면 되겠죠? 잡고 아용을 밀지 말고 그래서 이걸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테이프 붙여줘도 되고 스크류로 떠도 되고 손으로 떠도 되고 그렇습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는 이게 원단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붙여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시접 있는 데는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보니까 이만큼 줄인다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보면은 이제 상동은 안 줄이는데 뒷판에 남는 것만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까지는 허리선까지는 위에만 줄일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선으로 줄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선입니다. 이게 잘라내는 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완성선. 그랬을 때 여기는 오바로크 쳐서 접어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줘야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뜯어주고요. 나중에 오바로크 쳐갖고 이렇게 박아주면은 되겠죠. 그걸 한 다음에 앞판도 꺾어야 되겠죠. 앞판을 꺾는데 2인치를 꺾으면은 지금 여기가 힘이 없잖아요. 2인치면은 걸리나요? 약간 걸리잖아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는 어차피 여기까지는 접을 게 아니고 2인치로 그냥 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고 5mm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거 한번 박아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우라도 같이 기장을 잘라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손이 왔다 갔다 하느니 한번 손이 갈 때가 딱 한 번에 가면 좋습니다. 한 반인치나 4분의 3 정도 이렇게 크게 그래도 여기도
떠줘야 되니까 뜰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처리, 테이프로 처리할 때게이 심지에다 붙여야지. 이 원단 심지 안 붙은 데다가 붙여놓으면은 표시가 팍 나옵니다. 항상 주의해서 해가지고 딱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양쪽 다 했거든요. 이렇게 일단 붙여주고 여기는 박을 거예요. 박아주고 뒷판도 나중에 박을 건데 암홀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깨를. 어깨가 너무 넓어서 어깨를 지금 쳐주는 겁니다. 여기 어깨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우라가 안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우라는 집어넣어주고요. 몸판만 맞춰서 암홀을 재단할 거예요. 근데 이쪽은 지금 그대로 다 살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깨 쪽에만 잘라낼 거거든요, 지금. 어깨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가 긴것 같아요. 내가 아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지금 맞잖아요. 그러면 소매 이동선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1cm 시접에서 소매 이동선하고 이게 지금 완성선이라고 내가 지금 꼽아놓은 거니까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뒷판이 많이 남으니까 지금 뒷판을 쳐주는 거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것도 두 장을 한 번에 갈라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씩. 팔목 힘이 좋은 사람은 그냥 가도 되겠죠. 근데 그러면 가위가 휩니다, 또. 지금 요거 1cm 정도만 쳤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입어놓으면 옷이 확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바락 쳐서 박을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지금 박을 거니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미싱에서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테이프 치기 전에 한번 싹 박아줘야 됩니다. 미싱으로 한번 박아줬고요. 개싱 움직이지 말라고 일하면서 한번 싹 박아줬습니다. 주머니도 박았죠. 주머니도 박고. 이런 데도 미어지니까 한 번씩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홀을 테이프 처리하겠습니다. 암홀을 미싱으로 한번 박아줬잖아요. 심지 개싱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줬고, 여기는 얇으니까 소매 달면 울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를 심지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붙여졌으니까 그냥 가고요. 이 아이롱을 밀면 안 됩니다. 위에서 눌러야 돼요.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눌러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가고 넘어가면은 가버리면은 나중에 소매 달았을 때 우라가 없기 때문에 보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가면은. 그래서 여기는 다 됐고요. 반대. 항상 안 늘어나는 쪽이, 이쪽은 정박이스잖아요, 지금. 이쪽은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가고. 그러면은, 여기를 오바로크 쳐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박아주고, 소매만 달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소매만 달면은.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오버로크 칠 필요 없고요. 오버로크 쳐주면은 더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막이 빠지니까 안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버로크 쳐가지고요, 이렇게 접어서 박았고, 그래서 1cm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여기도 앞판도 안, 오바로크 안 쳐도 되는데, 실이 막 풀리니까 쳤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리면서, 여기 파카랭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쫙 당기면서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면 나중에 옷이 안 울어요. 이것이 안 늘려주고 그대로 갈라만 놓으면은, 안에서 당기니까 옷이, 옷을 다렸을 때 웁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좀 땡기니까 울잖아요. 이게 원래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약간 울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한번 데려주겠습니다. 늘려가지고. 할 때게 한번 먼저 다려주고요. 그리고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바지 뒤판도 이렇게 늘려주잖아요. 안에서 당기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제 꺾어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놈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우라를.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꺾겠습니다. 꺾은 게 아니라 갈라줘야 되겠죠. 이걸 쫙 당겨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밖에서 봤을 때 안 옵니다. 울리불리가 안 해요. 이렇게 놓고, 여기 한 군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자로 딱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놈에 맞춰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1인치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우라 박아야 되니까요. 대충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라를 여기다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같이.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도 되는데, 안 꺾고 박아도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기 싫으면은 이것을 한번 꺾어주면 돼요. 꺾어가지고 위에서 때려주면 됩니다. 같이. 안쪽으로 박지 말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몸판은 싹 끝났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밑단 정리하고 소매 뜯어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동은 줄이지 않기 때문에 뒤판 쪽으로 해서 1.5cm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줄이고 여기서는 그대로 뜯은 대로 그대로 또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홀이 나왔는데 여기다 이제 소매만 만들어서 달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소매를 달려면 암홀이 얼마 정도 되는가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11인치잖아요. 이게 1인치 반 정도는 커야 됩니다. 소매가 11인치니까 아무리 1인치 반 정도 크면 4분의 3 정도죠. 11일 4분의 3 정도. 이 정도 나와야 소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매를 하면서 소매를 해야 되겠죠. 문판을 하고 났으니까. 제가 이 옷을 어저께 청소하다가 이 옷을 주문을 맡았어요. 포인트는 허벅지, 어깨, 뒷판, 소매. 소매 좀 쳐내야 되겠죠? 이게 너무 많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시장 줄일 거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완성을 했어요. 문판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저 상도 새끼판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T판으로 T판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이잖아요. 상동이 적을 때는 여기서 키워도 되지만 이 부분에서 뒷판으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포인트는. 그리고 어깨 한 2.5cm 쳐냈고요. 기장 다른 듯이 맞춰줬고요. 이 옷이 실버튼이 비싼 옷인데 이 4,50만원짜리 워다운 비교가 안 됩니다. 딱 맞게 입으면은 실버튼도 잘만 입으면 아주 멋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다이니지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요. 실이 덜렁거리니까 오바로프 쳐졌고요. 빵꾸 나서 빵꾸 난 데가 있더라고요. 좀 먹었는데 어쨌는지. 그래서 안에다가 접착테이프 대가 심지를 위에다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받을 때는 이렇게 암호테이프를 쳐줘야 돼요. 그래야 안 드러난다. 그래야 소매를 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매 달고 나서 여기서 위에서 때려면 되겠죠, 이렇게. 안에서 때릴 필요 없습니다. 밖으로 때려도 돼요. 소매도 지금 싹 뜯었습니다, 이렇게 소매도. 뜯었고, 이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잘랐는데, 나중에 합봉할 때, 박았 때, 박았는지 이렇게 받기 좋게끔 똑같이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여기도 터지니까, 박다 보면 터지니까 여기도 박아줬고요. 소매, 우라, 몸판 우라, 여분도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소매를 이렇게 뜯어냈어요. 뜯어냈는데, 이 암호라고 이 암호라고 잘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칠 때는 이 앞판은 이쪽은 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 곡선을 살려줘야 나머지 달았을 때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하카랑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적게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옵니다. 정확하게 막아줘야 돼요. 들어간다든가 안 들어간다든가 약간만 하고 소매 맞춤 맞춰서 소매가 남으면 뒤로 약간 돌리고요. 이쪽으로 풀면 이쪽으로 약간 돌리고요. 재단할 때에 이 부분을, 이 곡선을 쳐내줘야 됩니다, 이 곡선을. 이 곡선을 자연스럽게 쳐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소매 팔동 푼 것은 반대편 새끼판 쪽에서 쳐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하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매를 이렇게 뜯어냈거든요. 뜯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패드도 달아야 되고, 마크라지도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달았던 자리에 눌려져 있으니까 한 2.5cm나 2cm 정도 잘라주면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가 좀 살아있잖아요. 여기는 죽어있고 소매를 달아놓으면 훨씬 어깨가 더 멋있습니다. 마크라지도 달아줘야 되겠죠? 우라는 다려줘야 되겠죠. 기장을, 우라 이 기장을 한 1cm 정도 쳐낼 거예요. 소매장을. 그러니까 다려줘야 나중에 재단하면 짜리게 좋죠. 이거 할 때 나중에 또 손이 가니까 양면 접착을 해서 여기다가 심지에다가, 심지 부분 있죠? 여기다 붙여주세요. 그래야만이, 안 그러면 손을 떠줘야 됩니다. 여기 손으로. 옷을 입으면, 상의를 입으면 그게 기어 나와요. 네, 그런 점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앞판을 안 칠 거기 때문에, 힙하고 떼줘야 됩니다. 그대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번 다려주면 좋겠지, 이렇게. 애초에 뒤집어서 다리려면 힘드니까. 지금 양쪽을 다 다렸고요. 소매 부리를 마쳤어요. 소매 부리를 좀 줄여야 되니까 여기는 잘라내는 선이에요. 이것은 완성선이 아닙니다. 잘라내는 여기 자연스럽게 있거든요. 앞판. 앞판은 여기는 최대한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딱 잡고 반대편을 해야겠죠. 반대편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소매가 양쪽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다 맞는데 이것도 약간 좀 안 맞네요.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끼고 오라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도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쳐내는 양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뒷판에서 쳐냈으니까 적을 거 아닙니까, 소매가. 뒷판에서 쳐낸 만큼 쳐내봅니다. 완성선을 보는 거예요, 이제. 뒷판에가 너무 소매를 보면은, 여기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를 좀 쳐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완성선, 이건 지금 완성선입니다. 꼭 그런 데를 자를 필요 없어요. 가가, 자가 더 정확합니다. 가위가. 근데 여기 자를 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되겠죠. 1cm를 기장을 줄이는데 1cm 너무 많을 것 같아서 5mm만 줄이겠습니다. 5mm 줄일 때는 굳이 뭐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라내도 돼요. 5mm 정도는. 기장 5mm 정도. 양쪽에 맞아야 되겠죠. 이 선배 이세양을 지금 뭐 표시를 했나는 달도 좋겠군요. 이쪽도 이렇게. 여기가 소매산이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파카링을 준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약간만.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그대로 박아야 된대요. 그대로. 그래야만 소매가 제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소매가 많이 채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을 잘라내줘 버리는 거예요, 뒷판 쪽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애매합니다. 이쪽에 지금 보면은, 이쪽에 여기 지금 새끼판 사이바 쪽에 여기도 쳐내야 될 거예요. 소매 산도 좀 쳐내야 될 거예요. 근데 앞판을 보면은, 앞판은 여기 보면은 제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앞판은 그게 손댈 필요 없고, 뒷판만 좀 많이 쳐주면, 지금도 뒤에 여유가 많으니까 이렇게 너울이지는 거예요. 이게 옷을 잡았을 때, 거칠 때, 이런 포인트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는 많이 좀 쳐주고, 어디는 안 쳐주고. 일방적으로 막 쳐내보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고 비전문가들이 할 때는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대로 해놓으면 또 똑같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옷 고칠 때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놨는데 나중에 옷을 입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5mm만 칠 거예요. 그냥은 근데 이 돌아가는 곡선을 지금 잡아 주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봉만 전문으로 한 사람들도 이거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단이 잘못된 옷이거든요. 재단이 잘못된 게 체형이 좀 잘못된 체형이라서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 딱 맞죠. 이렇게 5mm만 체력되니까 약간만 체력되니까 그대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앞판은 그대로 갈 거예요. 보면은 이산하고 보면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여기하고 놓으면은 여기서 그대로만 내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5mm가 없어지는 거죠. 어깨에서 1cm를 쳐냈으니까, 1.5cm를. 그래서 소매는 5mm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놨을 때, 여기도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여기가 크니까 제가 좀 쳐져버리겠습니다. 이 소매산 쪽에도 약간 마찬가지고. 지금 가면서 자를 약간 이쪽으로 제가 돌리잖아요. 그럼 이 정도 여유는 그 사람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가 지금. 근데 8인치가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이. 8인치면은 충분합니다. 됐을 때, 여기가 라운드가 돌아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겨드랑이 밑에가 이 옷을 입었을 때, 겨드랑이 밑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옷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많으면 여기가 막 체이잖아요. 이 옷을 보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체인데 체이거든요. 소매산 체이지. 몸판은 그래도 조금 덜 체이는데, 소매산이 지금 많이, 이 소매 이 부분이 많이 체이잖아요. 이 부분 쳐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를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많이 쳐졌잖아요. 이거 여기가 원래 선인데 이 정도 한 2인치를 지금 쳐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또 자로 자르면서 아 이게 아닌데 그러면은 조금 더 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곡선을 이렇게 그럼 많이 잘라냈잖아요. 지금 여기가 원래는 완성선인데 1인치를 쳐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은 1인치 정도는 쳐내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도 좀 커요. 그러면 여기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가 덜 쳤는데 이 부분도 좀 쳐줘야 이렇게 소매가 정상적으로 놓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맞을 것 같아요. 아닐 때는 항상 작업 표시해놔야 된다. 가위질 하다가 잘못하면 그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이 소매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재단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도 항상 이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되돌려서 한번 계속 봐보세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 여기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시고, 나중에 소매 닿을 때 생각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잘랐으니까, 파카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라를 잘라내야 되겠죠. 우라 안 자르고 그냥 이러면 복잡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좀 바쁘시더라도 천천히 또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거의 급하게 하면 꼭 사고가 칩니다.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한번 넣어주고 집에서도 이렇게 요령만 알면은 그냥 그냥 뭐 뜯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라가 여유량이 있었는데 여유량이 없잖아요. 지금 적잖아요. 이렇게 우라가 항상 몸판보다 좀 커야 됩니다. 이러면서 더러운 곳을 닦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치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가고요. 여기도 1cm 여기서 1cm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라가 1cm 이제 1인치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만 2cm가 아니고 1인치 정도는 있어야만 옷이 입었을 때 소매가 딱 당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소매 중간 표시만 해주고
항상 소매 산 표시는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뒤집어서 완성할 때게 완성하면서 소매 산을 맞춰서 박아야 되니까 우라 거의 여유가 없죠 지금. 깊으면 약간 여유는. 약간 쳐냈으니까 여유양이 많잖아요. 그럼 쳐내줘야 됩니다. 안 쳐내주면은 우라가 너무 많으면은 갇혀요. 옷을 입었을 때. 그럼 폼이 안 나잖아요. 아까 보면은 몸판에서 이 암홀이 11, 4분의 3 됐거든요. 이렇게 재봅니다. 11, 11 반, 4분의 3이 여기죠. 11, 4분의 3은 2인치, 4분의 1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1인치, 4분의 1, 8분의 3 정도. 이 정도면 박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박습니다. 박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박습니다. 자연스럽게. 박하는 주지 말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경을 곤두 써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카라줌은 좁은 쪽이 뒷판이고 이쪽이 앞쪽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대서 집어넣어가지고 5mm로 박는 거예요. 5mm로. 그럼 여기는 약간 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겹치니까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 위에 칠 당겨서 밑에 칠을 집어넣어가지고 꽉 눌러주면은 이렇게 씁니다. 일일이 이것을 손바느질로 해가지고 하면 그 초보예요. 여러분 하시면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겹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위에 칠 당겨주면서 밑에 틀 이어주고. 지금 이 부분까지는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새끼판이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겹치지만 않게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대로 가는 만큼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거기도 울어요. 많이 넣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다른 놈하고 양쪽 다른 부분도 똑같이 저놈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 마카라지가 똑같은 거니까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보고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마카라지를 내 티파인이잖아요. 이거 좁은 쪽. 좁은 쪽을 여기다 대고 내려가봅니다. 약간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크면은 거기다가 접어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보급 옷은 거기다 접어넣으면 안 되겠죠. 아, 맞게 해야 되니까. 근데 소매가 그거 뒤집어가지고 겨드랑이 보고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옷을 수만 벌을 해봤는데도 겨드랑이 들고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어봐가지고 딱 그걸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냥 딱 입고 나갑니다. 웃으면서. 손님이 나가면서 인상을 쓰고 나가면은 옷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최대한 지금 많이 넣어주죠, 지금 여기. 넣을 때,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줍니다. 여기는 자연스럽게, 조금만.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잡히는 대로. 거의 안 넣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무슨 옷이든 박으면 이렇게 한번 다려줘라 그랬잖아요. 바르면 우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마로 다려야 되겠죠? 네, 소매를 접어야 되겠죠. 이렇게 접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반듯하게 딱 맞춰주고 접착 테이프로 여기 딱 움직이지 못하게끔 딱 박아줍니다. 이게. 그래야 나중에 옷 입었을 때 이게 일자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 선이.
이게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노하우가 좀 쌓이면은 고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의사 전달이 잘 돼야 되겠죠. 김판 앞판이 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턱을 지게끔 이쪽으로 내려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눌려버리잖아요. 여기. 나중에 뒤집었을 때 안에서 당기지 말라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귀찮았겠다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누르고 바로 달아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주면은 일하기 훨씬 좋습니다.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핀바를 해가지고 그대로 딱 달아주면 됩니다. 항상 세팅은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세팅을 했을 때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세요. 그럼 원래 쉽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완성된 건데 표시해놓고 나중에 이걸 갈아야 되니까요. 이것을 아까 했던 얘기는 여기를 바지 티판 늘리듯이 한번 늘려줘라고 말이에요. 네. 그래 안에서 옷을 만들어놔서 당기지가 않거든요. 바지 고치나 뭐 고치나 허리 고치나 이런 거 시간은 거의 똑같이 걸려요. 그럼 상의를 한 장씩 오면은 가격이 한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게 최고급 기술이니까 이것도 막 배워가지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실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안 입는 옷 그런 것들은 뜯어가지고 그대로 한번 박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흑다를 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강의하는 것을 쭉 들으시고 번복해서 되돌림 해가지고 계속 몇 번 봐주면은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 이거 한 번 봐가지고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일하려면은 밑에치를 약간 당겨주면서 그 마크라지가 지금 당기는데 펴졌거든요. 나중에 소매를 달면서 집어넣으면 싹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우란을 먼저 박아가지고 다시 와야 되겠죠. 지금 여기를 먼저 박았으니까 이제 우라를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소매 우라를 박았을 때는 소매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자리를 잡아 우라를 자리를 잡아줘야 소매를 잡은 달아놓은 소매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내릴 건데 여기가 지금 주름 있잖아요. 우라는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지금 여기가 올리면 되겠죠. 소매 이렇게 놓을 거니까. 근데 소매가 이거 우라가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를 항상 손 넣어가지고 안에서 빼줍니다.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소매를 달아놨을 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게 약간 응원 같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걸 한번 딱 눌러주는 겁니다.
않고 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겹치지 않게끔 안에서 빨래다 그렇게 벗고 우라가 겹치면 보기 싫어요. 그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단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살살 그럼 이제 소매가 달리면 그대로 이렇게 달리겠잖아요. 이렇게. 예. 네,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고 몸판하고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몸판을 보면은 여기 소매산을 맞춰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고 새끼판을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우라는 표시를 했는데 잘 안 보이네. 이쪽부터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항상 소매 산을 먼저 맞춰봅니다. 소매 이렇게 달려야 되니까요. 소매 산부터 맞춰가지고 꽂아놓고요. 흰발을 해놓고, 맞춰보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손바느질로 하는데, 손바느질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쉬운 방법대로. 그래가지고, 이게 앞판으로 항상 소매가 이동되잖아요. 이동선이. 반인치 정도. 반인치는 4분의 3. 재단하면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반인치 좀 안 되네요. 일단 잡고, 이걸 한번 봐봐야죠. 곡선. 돌아가는 선을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선하고, 밑에 선하고, 선생님 잘 보이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딱 놨을 때 곡선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여기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여기까지는. 거기까지만 잘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핀을 꽂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핀을 이쪽에서 찌릅니다. 저는 이렇게 찌르는데 여기 위로 그냥 지나가려고 핀 있는데 위로. 초보자들은 잘 안 맞아요. 밀리고 막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핀을 꽂듯이 안에서 밖으로 박을 때 그냥 지나가 보면 됩니다. 그 위로. 지금 딱 맞죠? 여기까지 약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위로 싹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면 아주 소매가 잘 맞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까지 꽂겠습니다. 한 번에 싹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뒷판도 마찬가지죠. 뒷판도 여유분은 요 위쪽으로 빼야 돼요. 밑쪽으로 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일단 재보고요. 어느 정도 된가. 다 맞습니다. 잘 맞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딱 맞추는 거예요. 뒷판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뒷판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제가 손에 아무리 쳐줬잖아요. 그것만 딱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같이 일하면서도. 자기만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지 않을까요? 제가 다 알려줬다고? 이 모르는 사람들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근원 받고 뜯어내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리폼집에서는 최대한 시간이 돈인데 그럼 제가 한번 소매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카메라는 잘 안 미치는데요. 소매 앞에 이동선 여기를 땅을 맞춰서 여기부터 다는 겁니다. 여기 할 때는 도매를 하지 말고요. 만약에 그 흐들킹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 지금 박음선 이게 지금 박음선이잖아요. 노르바 하나 노르바 하나로 박았으니까 1cm를 박는 거예요. 여기까지 2cm로 시접이 이렇게 생긴 그대로 박아줘야 돼요. 너무 빨리 해보면 안 되거든요. 일단 찍어봤으니까 빼면 되고 소매 산만 놔둬도 다 빼면 돼요. 일단이면 여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박아도 되겠죠. 내가 딴 것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줍니다. 아, 좋고, 천천히.
빨리 박으면 안 돼요. 소매에서 하나 빼야 되겠죠? 빼내고 여기서 이거 하나는 빼면 안 됩니다. 소매 이동선 앞에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빼면 안 되고 여기서는 정확히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이렇게 나가기에서 재보고 소매가 약간 크죠? 거기에 맞는 편이에요. 딱 맞는 편입니다. 그럼 소매 산을 맞추면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한번 들어봅니다. 소매 산이 한 4분의 1 정도 뒤로 넘어갔네요. 약간 약간 큰데. 그래서 이건 맞는다는 얘기예요. 꼭 그걸 맞춰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 폰에 잡으면 되겠죠. 한 폰에 잡고, 여기 쭉 넘어가면 됩니다. 노르발 한번 들어주고요. 시접하고 있죠, 나는. 이제 이거 빼도 되겠죠. 빼고 이 나운드 그대로 이렇게 잡고 돌려줍니다. 이렇게 나운드를 돌려줘야 그대로 나운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뺄 때는 항상 바꿔야 돼요. 그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카메라가 따로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달렸잖아요. 네. 찝힌 데도 없고. 그러면 여기다 패드를 달아봅니다. 손으로 달라면 힘드니까. 중앙 표시가 되어 있죠? 패드를 보면 이 뾰쪽 한쪽이 뒤쪽입니다. 이쪽이 뒤쪽, 이쪽이 앞쪽. 그러면은 약간 앞으로 5mm 정도만 이 중앙선이 인선하고 앞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앞에서 그냥 박아버립니다. 이거. 손으로 해야 되는데요. 손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있는 데는 별 하자고 없으면 더 튼튼합니다. 손으로 한 거라도. 박았던 선에다 그대로 박아주는 거지. 그러면 패드를 밑에다 놓고 박기 때문에 패드가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딱 펴지죠. 패드가 딱 펴주니까 겹친 것이 없이 아이롱을 한번 잡으면 됩니다. 딱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 조금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 박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원래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게 이 정도. 그래서 반이 정도에서 딱 잡고 일단 바늘을 꼽습니다. 여기다 바늘을 딱 꽂아놓고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바늘 자세를 반들어댕기 이렇게 둥그렇게 놓고요. 이런 상태로 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그래야 원이 그대로 그려져서 원대로 박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소매단인데 여기가 양복은 제일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조심해서 달려요.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박으면서 밀리지 않게끔 그대로 1cm 박는 거죠. 여기는 좀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중앙선 한번 보고요. 중앙선이 좀 더 많네, 여기. 아, 아까 뒷판으로 반이씩 넘어갔죠? 이쪽도 같이 넘겨주면 됩니다. 지금 아이롱으로 달려놨기 때문에 접치는 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 여름만 알면 상의 거치는데 2시간이 충분합니다. 아직까지 3시간이면은 할 수 있어요. 숙달되는. 약간 좀 큰 것도 같죠? 크진 않고요. 파카링을 위에다가 좀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는 노르발을 들었다 놨다 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이 넣어버리면 안 되고 많이 넣어버리면 쭈글쭈글해져 버린다. 전체적으로 파카링을 나누어서 나눠줬고. 잘 달렸을 것 같아요, 소매가.
제가 그 작년에 영상 촬영했던 것들을 라디오를 틀어놓고 촬영을 해가지고 싹 다시 내렸습니다. 음향 저작권 때문에 요즘 AI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 잡아냅니다. 19금. 하고요. 후브라다를. 여기에서 4인치만 앞으로.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저는 제가 했던 그 경험과 체험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박아야 되겠죠. 예.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죠. 힙합이 있으면 될 수 있어. 빼주면 좋습니다. 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아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아까 박기 좋게끔 제가 재단을 해놨었잖아요. 이 라운드를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 라운드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아이롱을 아무리 잡아도 안 잡아집니다. 여기 잡을 때는 항상 정확한 곡선을 오른쪽에 천천히 정확하게 그 라운드가 제대로 딱 도로시라고 그러죠. 아이롱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도매하는 거 아닌데 도매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락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밑가시 끝나는 부분. 여기서 몸판을 위로 이쪽 반대로 쭉 반대로 쭉 주고 우라는 이쪽으로 쭉 주고요. 여기 제껴졌잖아요. 이렇게 제껴진 상태에서 여기 밟을 때 중요해요. 여기 잡고 위판을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제껴진 상태에서 위판을 밀어 넣어주면서 밑에치는 당겨주고 위치는 밀어 넣어주고 그다음으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금 적나요? 이제 뒤집어서 갈 거니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단하면서 이걸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박을 수가 있는데요. 양복이 3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양복들은 아주 싸그리라 잘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홈쇼핑 나온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잘만 걸르면 괜찮은데요. 여기서 2cm로 이렇게 박잖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월바로 꽂아놓고 이제 반대편으로 해야 되겠죠. 요것은 이쪽으로 요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당겼잖아요. 지금 요것은 이쪽으로 당기고 박으면서 반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요건 이제 박으면서 당겨주고 요것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고 그래야 보르시를 했을 때 아이롱질을 했을 때 그 오라가 안 기어 나와요. 월바를 끊어놓고 이제 반대편으로 해야 되겠죠. 요것은 이쪽으로 요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당겼잖아요. 지금 요것은 이쪽으로 당기고 박으면서 반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요건 이제 박으면서 당겨주고 요것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고 그래야 보르시를 했을 때 아이롱질을 했을 때 그 오라가 안 기어 나와요. 여기까지 박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약간 저기 들어가고, 땡겨가지고, 사탕을 넣어주고,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내려놓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뒷판, 여기가 뒷판. 그죠? 여기 뒷판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소매가 반인치가 이동이 됐잖아요, 몸판이. 이것도 같이 반인치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쭉 박아요. 박으면 외곽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시해놨죠, 제가. 중간 표시. 안 보고 막 박아도 되는데, 배우는 사람들 위해서 맞잖아요. 대충 박아도 됩니다, 이제.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거고. 이럴 때는 약간 좀 땡겨가지고 몸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모라기 때문에 별로 그게 딱 안 맞아서. 일일이 맞춰주면 좋겠죠? 근데 딱 맞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도 어깨하고 어깨를 맞춰서 같이 묶어주면 되죠. 안 그러면 손으로 다 떼야 되니까요.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돼요. 우라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라가 적으면은 안에서 땡기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아까 박았던 자리를 약간 피해가지고 피해서 이렇게 박아버려요. 뒤집어가지고 다리기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항상 위의 묘미는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다림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대편. 아까는 밑에서 맞췄으니까 이건 위에서 맞추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여기가 뒷판, 여기가 앞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앞판.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앞판, 앞판끼리, 뒷판, 뒷판끼리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소매산을 표시를 해놨으니까 소매산에 맞춰서 잡으면 쭉 돌아가면서 재고 자세 걱정이 없습니다. 좀 남으면 집어넣고 적으면 땡기고 그러니까 몸판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어깨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뭐 다 박았습니다. 이제 봉지에서 소매 달아 갖고 왔고요. 마쿠라 잡을 때 설명을 잘 들으셨죠. 마쿠라 받고 우라에다가, 몸판에다가 우라를 합봉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어깨선이 잘못 박힐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가 중앙이니까 맞네요. 이렇게 달면서 항상 몸판 쪽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완성, 바퀴선이잖아요. 반인치 앞으로 이동해서 소매 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소매산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다 박았으니까 앞 마이만 다림질 해가지고 뒤집고 우라만 열을 못이니까 와키 쪽으로만 박아주면 되겠죠. 이 시접을 따를 때 일정을 따야 됩니다. 이게. 시접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뒤집었을 때 뒤집을 다리잖아요. 고르시라 하는데. 다렸을 때 시접이 딱 반듯하게 안 나옵니다. 길쩡한 자라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손을 한번 빼주고요. 반대편.
3mm 정도. 3mm 되겠네. 3mm, 4mm 정도라고 해야 잘라주면. 그 뒤집어서 다려주면 끝이에요. 소매도 빼야 되겠죠? 박아놨으니까, 몸판하고 우라를 박아놨으니까, 손은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생태를 이렇게 잡아줘야 나중에 다리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잘 떨어졌죠? 대부분 보면은, 양복한 사람들은, 수선 리폼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소매에서 제일 헤매요. 찝혔나요? 약간 찝혔는데 괜찮습니다. 다리면 다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라가 기어 나오면 안 되겠죠. 옷을 집어넣으면, 손 옷 입을 때, 이렇게 해서 우라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여기를 찝어준 겁니다. 못 나오게. 그래서 이제 앞에를 다려보겠습니다. 나이를. 아, 다릴게요. 주머니가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젊은 아가씨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손에가 땀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있어서 손에가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롱으로 스팀 좀 줘가지고, 이렇게 막 문질러 줘야만이 이게 곡선이 제대로 떨어집니다. 선이 잡혀요. 안 만져주면은 안 다려집니다. 거의 떨어지죠. 그러면 손곳으로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약간 밀어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일자로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꽉 눌러보지 말고 형태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튀어나왔죠. 이거 그대로 놓이잖아요. 딱 잡혔을 때는 아이롱으로 꽉 눌러주면 됩니다. 스팀으로. 곡선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떨어졌죠. 근데 이게 약간 나온 듯 한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넣어줄까요? 페이퍼가 하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잘 떨어진 겁니다. 근데 얘를 했을 때 우라가 땡기면 안 됩니다. 땡기면 밑가시가 땡기면 절대. 그럼 옷을 입었을 때 울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여기 박으면서 밀어 넣어준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는 나중에 손을 떼야 되는데 제가 테이프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붙이면 표시가 안 나는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쪽에 했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머니가 겹치면 안 되고요. 주머니에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면 되겠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만져줘야 됩니다. 돌아갑니다.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여기 딱 놓고, 했을 때, 큰 곳으로, 이렇게 잡아서, 딱 돌리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곡선으로 제대로 떨어졌잖아요. 살짝 눌러주고.
땡기면서 시장 돌립니다. 이 오라가 기어 나오는 것 같죠? 기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옷은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우라만 박아주면은 잘 나왔죠? 이게 조금 튀어나온 듯이죠?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박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박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소매 산을 맞춰서 지금 박아놨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여유분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땡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입었을 때. 조금 크게 이렇게 여유를 잡고, 우라가 지금 적네요. 적으면 안 되는데. 우라가 여분이 있어야 돼요. 우라 안 잘라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잡고, 그대로 박으면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박았을 때, 여기가 땡기면 안 되니까 여유가 있죠. 이렇게.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잡고, 우라가 땡기면 안 되니까. 우라가 조금 크잖아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우라가 커야지 적으면은 안에서 땡겨봅니다. 무조건 몸판보다 커야 돼, 우라가.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럼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여분이 있잖아, 이렇게. 여분이 있으면 미생이 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박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1cm짜리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두꺼운거 붙여놓으면 표시가 나버려요. 밖에서 표시 안나게끔 반인치 안에도 안 떨어집니다. 이런 테이프는 드라이 들어갔다 나와서 드라이 하면서 아이롱을 꼭 누르면은 다 눌려버려요. 항상 조심할 점은 이거 여기다 놔두면은 아이롱이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원판에 붙어버리거든요. 항상 안쓸 때는 다른 데다 이거 잘 놔둬야 됩니다. 기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요, 기어 나오면. 이때 꽉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딱 붙죠. 여기는 왜 이렇게 박았냐면, 우라를 안 잘라냈는데, 우라가 적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테이프 붙였고요. 이 우라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적은 편이잖아요. 우라 이렇게 남아야만이 옷이 제대로 놓이는데요. 근데 이거 뜯기 싫어서 지금 내가 그냥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기만 하면 이건 끝이에요. 다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놓고 안에서 우라가 겹치지 않게끔 한번 다려줘 놔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릴 때는 조금 유연하게 펴야죠.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소매도. 딱 갔을 때 패드를 딱 빼주고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우라가 겹치지 않게끔 위로 당겨서 지금 여기는 여유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유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라가 여유분이 없으면은 아, 옷을 입었을 때 땡깁니다. 그럼 몸판이 보기 싫겠죠. 예. 자켓을 딱 넣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다리는데 딱딱 하면은 그 순서대로만 딱 다려주면 좋습니다. 본 상태에서 이렇게 놨을 때 그대로 이제 뜨잖아요.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잡아주는 건데 스팀이 가면서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딱 잡히잖아요. 아이롱은 미는 듯 하지만은 밀진 않습니다. 약간 들고서 하는 거거든요. 뭐, 개싱하고, 안에 개싱하고, 몸판하고 딱 붙으라고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형태가 자연스럽게 딱 눌려가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얘 붕 뜨면 안 되니까요. 그대로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놓고. 이거 좀 늘어났잖아요. 근데 스팀이 가니까 딱 주저앉죠?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당기면 돼. 이래가지고 이렇게 위로 약간 당기면 우라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겹친 것이. 여기서는 이제 에러멘 될 때가 이렇게 무릎으로 받치고 한쪽을 받쳐주고 여기에서부터 그대로 늘어진 데는 줄어들고 구부러진 데는 펴지고 자클하죠? 이제 만들어 놓은 세부터 봅니다. 이제. 이거 한해서 이렇게 실밥을 있는 거 빼줘야 된대. 그냥 놔두면은 그냥 모르고 입고 다녀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다려도 됩니다. 이거 집안에 번복 미싱으로 조그마한 미싱 있잖아요. 가정용 미싱 솜씨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급만 따라서만 해도 금방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너무 잘 되면 또 수선가게 낸다고 양복 수선가게 낸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작은 거 뭐 한 20개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뭐 그래도 일을 하면 또 심사임당이 그래도 한 10장씩은 와야죠. 서너 장씩 그래야 돈이 좀 모아지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만 원짜리 몇 개 들고 가면 쓰겠습니까? 그러려면 노는 게 낫죠. 제가 너무 했나요? 그 다음에는 엿기를 다려줍니다. 이게 다리는 것도 요런 대로만 다리면은 제가 한 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톡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송구석방 눌러가지고 곡선을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선이 틀어지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그래야 어깨가 제대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꽉 눌러버립니다. 스팀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 이제 패드랑 안에 보면은 개식이랑 딱 묶어지죠.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판을 방 계신을 제 자리를 제대로 한번 더 잡아줍니다. 꽉 눌려서 붙여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떼버리면 안 돼요. 스팀이 식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시접을 바깥쪽으로 항상. 아까 다렸는데도 안에서 땡기잖아요. 안 늘려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매나 바지 같은 거 안에서 늘려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 옷을 만들 때 덜 늘려져서 그게 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약간 찝혔잖아요. 지금 한 곳으로 이렇게 약간 잡아주고
잡아주니까 없어지죠? 곡선을 이제 먼저 여기 할 때는 곡선을 좀 눌러 만들어줘야 돼. 곡선을. 여기가 약간 좀 불가능하죠? 여기는 일자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싱하고 몸판하고 몸판하고 개싱하고 패드하고 한 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라고 세팅으로 꽉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딱 지금 뜨겁거든요. 조금 선풍기를 틀어놓은 지 안 틀어놨습니다. 시접이 바깥쪽으로 가게.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아주 일하기 좋습니다. 손에 닿을 때. 그랬으면 이제 이게 우마가 너무 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좀 적은 걸로. 이렇게 해서 뒷판부터 끼우는 건데. 안으로 끼워서 시접을 제끼고 여기를 다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땡기고 지금 이렇게 해주면 딱 맞죠? 그러면 이제 소매 3만 한번 딱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네킹 입혀보면 옷이 잘 나왔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잘 나왔죠? 마네킹을 입혀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앞판 다릴 때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딱 누르죠. 이게 소매를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곡선이 딱 떨어져요. 곡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야 생겨요. 이렇게 안 떨어지면 보호잡이에요. 꽁꽁을 한다든가 남는다든가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제가 전라도가 사투리를 좀 많이 씁니다. 뭐. 잘 떨어졌죠. 좀 이따 스팀도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제 LED를 다려줘야 되잖아요. LED만 다리면 끝이에요. LED 다리기 전에 밑단을 아까 그 제가 다렸잖아요. 다렸는데 수평이 잘 안 맞을 거예요. 풀수가. 반드단이 놓고 반드단이 늘어진 쪽은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 약간 뜨죠, 여기가. 일자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아이롱으로 잡고. 위에를 잡으면서 딱 늘어진 양을 스팀으로 눌러가지고 딱 잡아줍니다. 여기는 지금 우라가 적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안에서 땡기니까. 아까 이래서 조금. 미안한데요. 이곳에 뜯어가지고 좀 늘려줬어야 했는데, 뜯기가 싫어서 그냥 했더니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잘 해줘야죠. 이제 LED를 데려야 되니까. LED는 UH가 우아, 응? 오모데라 그래요. 일본말로. 약간 크죠, 얘. 얘 커야 뒤로 뒤집어질까, 이렇게, 이게. 뒤로 넘겼을 때.
이렇게 놓고 여기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대신에 안에 놓고 한 번 더 붙으라고 자리를 제대로 딱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놓고 단추하고 여기까지 눌러보지 말고요. 3분의 1 지점만 당기면서 여기까지, 여기는 들고 스팀만 주는 거예요. 스팀만 눌러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눌러버리면은 옷이 폼이 안 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까진 것 같으니까 지금 안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훨씬 더 곡선이 딱 살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옷은 여기만 다리면은 마무리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보면 여기도 한 번 더 잡아줘야 되겠죠? 얘가 지금 어디가 뭐 울잖아요. 스팀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꽉 눌러줍니다. 여기도 아까 그 접어진 상태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 나펠 간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자국이 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들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폈다가 딱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붕 뜬듯 하니까 이렇게 스팀 가면서 약간만 붕 뜨게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훨씬 더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요 한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이제 스튜디오를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런닝만 입고 막 와서 있는데 옷을 붙여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내려왔으니까 찍었습니다. 그냥 옷을 완성됐을 때는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깨도 좀 정상적으로 옛날 옷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깨가 지금은 이렇게 거의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 소매도 잘 다려졌고요. 이게 약간 지금 뜨는